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이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3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임계점에 달하시죠?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되느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독립성이 어떻게 이렇게 땅에 추락하고 있는지,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일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는지 우리가 분노하고 땅을 치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도 다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신림동 체계바라님, 조빵이님, 네, K님, 채움님, 김희명님. 이러다가 이번 정부 독도 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격대님, 3월 6일은 개묘 늑약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집도끼님, 사랑된 이별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림동 체계바라님, 정정희님, 호호MK님, 이한영보다 더하다. 네, 주라기님, 이완영 부활했다. 정정희님, 네, 다들 분노에 찬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라 팔아먹는다. 김오일님, 화이트 초코, 화시트 초코님, 네, 구글모님, 김오일님, 네, 김춘옥님, 정영현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거북이님, 미니님, 안녕하십니까? 김오일님, 네, 똥푸님, 네, 알로에님, 출석합니다. 알로에님, 기시다바리 경, 뭐 그렇게까지 썼습니다. 네, 유용한 생활정치에도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외로운 늑대님, 당선 무효다. 이영상님, 대통령 놀이 하루 줄었다. 글사랑님, 정승면님, 뿌순이님, 네, 이광장님, 힘내주세요. 네, 힘차게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출발해 나가겠습니다. 보라님, 촛불님, 소프트님,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민님, 이러다가 창씨개명해야 될다. 조꼬라따니, 안녕하십니까? 걱정하는 여러분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프로그램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멘트 뉴스 잠깐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코멘트 뉴스는 저는 어제 저녁 때 계속 생각했는데요. 왜 이런 일을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런 일을 할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왜 이런 일을 한 건지를 제가 발견해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형의 월드클래스. 네, 일본에 있는 신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우리 성혜영 기자가 직접 출연해서 일본 언론의 지금 보도 경향 어떻게 나오는지 아마 얘기 들으시면은 뒤로 넘어가실 겁니다.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재경 박사가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한일 외교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상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과연 있었는지 이재경 박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박관천 전 행정관, 박근혜 때의 비선 실세를 폭로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석열 시대의 비선 실세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박관천 전 경정에게 한일 관계에서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치 파이터. 여러분들 오늘 정치 파이터, 파이터들이 오늘 나설 시간입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남영희 민주당 부원장의 정치 파이터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아, 네. 최음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하여튼 거침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 최대 80.5시간까지 노동을 시킬 수 있다고, 물론 이제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해야지만, 민주당에서 이걸 넉넉하게 통과시켜주기지는 않겠죠, 설마. 또 협상하고 타협해서 또 나올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64시간제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후보 시절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120시간 노동을 얘기했다가 혼쭐 났던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월 단위, 일주 단위 현재 주 40시간 그리고 12시간 이상 가능하다. 그래서 주 52시간인데 현재 이거를 월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머리 참 잘 씁니다. 국민들 죽도록 일만 하라는 겁니다. 나는 9시 넘어서 출근해도 되고. 대통령부터 한번 80시간씩 한번 일해보시죠. 장관들도 한번 그렇게 좀 일 좀 해보시죠. 국민들은 죽어라고 일만 하라 그럽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살기는 힘들고 경제는 풀리지 않고 경제 위기가 해법도 없는데 오로지 전임 정부와 그리고 현 야당 대표를 올가넣으려고 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힘들어지고 피폐해지고 국민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식합니다. 어떻게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밀어붙일까요? 혀를 내도록 지겹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은 왜 굴욕적인 이 3.6 강제동원 합의를 강행 추진했을까? 참 의문스럽습니다. 반대가 대단합니다. 봉기를 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촛불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하는 촛불 집회가 아니고요. 이 굴욕적인 3.6 외교 참사에 대해서 항의하고 분노하는 촛불 집회가 이제 매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한국 측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요만큼의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일본은 사과도 없었습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어. 우리는 한마디 해줄게. 그리고 2019년 7월에 우리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보복으로 했던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것도 그래 협상을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걸 완화한 조치를 이야기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한국 언론은 막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 기대는 애초에 하지 맙시오. 뭐 할까? 검토해볼까? 뭐 참여해도 막지는 않겠어? 이것이 일본 측의 입장입니다. 오직 1965년 청구권 협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에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본말이 전도된 백기투항이다. 백기투항도 너무 고급스러운 용어 같아요. 갖다 바친 거죠, 아예. 사실상 2019년 7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례, 한국 대법원의 판례에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조처가 시행됐죠. 그래서 한국 측이 당시 문재인 정부 때죠. 19년 9월에 WTO, 여러분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외신에 따르면 일본이 패소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 제소 안 해. 중단하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조처가 없었는데 일본에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문제도 그래 얘기해보자 라는 건데 WTO에 제소한 걸 중단한다고 산자부에서 밝혔습니다. 희한한 정부입니다. 정말. 누굴 위해서 일하는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일본 그 우익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답해보십시오. 산자부 장관 답해보십시오. 박진 외교부 장관 당신은 어느 나라 장관인지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3월 16일인가 17일 날 또 불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용기 타고서 갑니다. 가서 여러 부분을 또 합의가 아니죠. 다 바치고 오겠죠. 네. 일본 갔다 그냥 쭉 푹 쉬자 오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언론에 보도된 건데.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1월 달에. 아, 참.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견인하는데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위한 대승적 결단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들이 이거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얘기해도 해라. 그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하나도 양보를 안 했다는 거죠. 조금 좀 주려고 했는데. 맛보기라도 주려고 했는데. 맛보기도 안 주고. 그냥 얘네들 다 갖고 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더닝 크루그 이펙트라는, 더닝 크루그 효과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하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익에 완전히 저해되는 일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거는 무식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믿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이 없는 겁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무능하고 또 무능하기까지 합니다. 3월 6일 날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또 웃으면서 만면의 웃음을 띠고서 일본에 3월 16일인가 17일 가서 기시다를 만날 겁니다. 또 악수하겠죠. 포옹까지 할 것 같습니다. 한일관계, 한미관계, 이것이 우리 한국의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국민의 삶을, 생활을 파괴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이 무식하고 또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는 고통과 불행, 그리고 몇십 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친이 문무성 장학생 1호라는 얘기가 있죠. 친일 집안이죠. 친일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친일, 숭일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집단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을 숭배하고 일본에 가고 싶어하고 일본을 배우라 그러고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잘 못 보시겠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친일파일 겁니다. 검사 시절부터 많이 같이 술 먹고 했던 친구들 태반이 아마 거기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겠죠. 무식하고 무능한 얘기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워딩 주요 키는 더닝크루거 효과.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 합니다. 자, 우리 성혜영 기자,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입장하겠습니다. 예, 성혜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어제 오늘 보도된 일본의 신문 보도를 정리해 놨고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가 찹니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너무나 적나라하게 네. 예, 보도를 하고 있어서 좀 참담했는데요. 네. 예, 우선은 그 요미우리 신문과 네.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 네. 그리고 니케이 신문의 예, 그 세 가지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네, 그러시죠. 네. 네. 우선은 3월 6일 일단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제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네. 일제히 탑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먼저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네. 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해법, 한일 관계 정상화로 전진, 해결 완료. 일본 측 입장과 정합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한 이 한국의 공식 입장 발표를 보도하면서 예. 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예, 극찬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러한 윤 정부의 입장에 힘입어 네. 이달 중순 한일 양국 정상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까지 전했고요. 네. 네. 미국 바이든 역시 대환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도 보도했는데요. 네. 네. 한국제철과 미쓰시비 중공업을 피고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었습니다. 예. 네. 대법원 판결을 따른다면 피해자 배상에 대해 현금화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윤석열의 해법에 의하면 한국재단의 기금 마련은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경제협력의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자발적 기여로 이루어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기업이 기부금의 기둥이 되는 것이지 일본 기업의 자금은 전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 최대의 승리군요. 하여튼 뭐 네, 알아서 갖다 바친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기업이 가해자는 네. 전혀 손도 안 대고 피해자 네. 국가에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참담했는데요. 네. 네,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이와 관련하여 총리는 1998년 당시의 소부치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한일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이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전체적인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새로운 사관을 피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 총리가 다시 명언함으로써 한국 측의 해결 책 이행을 뒷받침할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만세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나 참담하고 네.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이 눈물까지 날 정도로 네.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사를 취재하고 예, 언론으로서 이제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그 심경이었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난가요, 아사히 신문은? 네, 아사히 신문 역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네. 세 번째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윤 씨와 간담 푹 빠져있던 총리 한일 협의에 의해 반복된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반복된 지시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시했다는 겁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 윤석열과의 그 윤석열 정부와의 그 한일 협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 이제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지시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사히 신문에 났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한국재단 배상이라는 해법이 사실은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진정한 사과에는 응할 수 없다는 기시다 총리의 강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한 기사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을 때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모호한 요소를 남기지 않도록 끈질기게 협상하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이 완전한 패착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제가 잘못 얘기했었네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자기 내각에게 끈질기게 협상하고 양보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하게 양보해라. 네. 아, 참 네, 정말 대단합니다. 불종 외교, 굴욕 네. 외교입니다. 네. 네. 삼육 외교 참사를 넘어서 개묘 늑약이라고 또 시민단체에서 표현도 했어요. 네. 네. 그다음에 니케이 신문입니까?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한일의 정상화 전진, 한국의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해결책 제시, 일본 사죄 계승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이 한국 정부는 6일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해 한국재단이 원고에 대한 배상을 대신하는 해결책을 발표했다. 일본 측은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고 1998년 한일 공동선언 등 과거 정권이 표명한 반성과 사죄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다시 확인했다. 한일 기본조약 체결 후 최악이라고 하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를 향해 전진한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했다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단 내용 보시면 하야시 네. 요시마사 외상은 한국재단에 대한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자세를 보였으나 일본 제철과 미쓰시비 중공업, 일본 전범기업이죠. 네. 네, 한국재단 기부 예정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일본 기업의 이러한 자발적 기부를 기대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이게 다 일본 신문에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 이거 받아 쓴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용은 네. 예, 받아 쓰는 것조차 하지를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언론과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또 3월 16일과 17일 날 우리의 존경하는 대통령 각각께서 일본도 방문하신다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일본에서 방문하는지 오늘 성현 기자 계속해서 네. 취재해 주시고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현 기자였습니다. 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하십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